첫째는 근면해야 돼요.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콩꽃 좋아해요. 양재물도 콩꽃이라면 그냥 먹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죽는 거예요. 중독돼요. 면자, 친틀면자 있죠. 장면이라는 면자. 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도 삼국의 도요. 예? 첫째 성실해야 되고 성실시공을 안 하니까 저저 삼풍 백화점 무너지고 저저 행주대교가 무너졌고 성수대교도 무너졌고 인천 저 아파트도 금이가 아주 대피했고 포항 저 무슨 것이 저 관광 호텔도 지금 그냥 휘없게 돼가지고 그 대피하고 있잖아요. 성실시공을 안 해서 사람이 성실하다. 첫째 성실성이 가장 인간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성실하고도 마음만 성실해서 뭐 하겠어요? 근면에서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노력의 대가로 이렇게 유방이 커진 거예요. 어디요? 운동선수들이 근면하고. 그 다음에 성공해야 돼요. 성공 못하면은, 성공 못하면 충신도 역적 누명을 뒤집어 쓰고 아주 참 애매하게 죽는 수도 있잖아요. 성공을 해야 돼요. 오곡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성숙이 못 되면 다른 돌피맛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덜 익어놓으면 돌피맛도 못 하잖아요. 밥이 썰었으면 차라리 죽맛도 못 해요. 그래서 성취를 해야 돼요. 성취. 성취가 바로 성공이요. 성공을 해야 그래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 성공하는 인간의 모든 인생의 모든 그야말로 가장 최고 그 비법은 이거요. 이 삼극이요. 그래서 발꾸락도 다섯 개다 말이죠. 예? 두 발꾸락이 다 다섯 개요. 두 손가락도 다 다섯 개고. 그러면 천지, 음양, 오행을 사람이 다 갖추었어요. 그 이야기냐, 그만하고. 그 이야기 하다가 뭐, 천부경 다 못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수를 이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수를 이제 말해요. 지육 성수. 또 이제 하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천칠 성화. 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는 안 해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대로. 요즘에 뭐 나는 가나다라 배우니까 그 다음에는 다 저절로 나와버려 입으로. 가갸. 가갸 하면 거교, 고교. 그 다음에는 가나다라 하면 마바사 차차카타 저절로 들어버려요. 그와 같이 이것도 이제 이런 정도만 했으면 저절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또 지. 18 이제 뭐가 돼 이제? 예? 이제 잘하시네 이제. 이제 저 물리가 나고 포통했네요. 또 이제 천십. 예? 구요.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데 뭐 내가 이제 할 필요도 없네. 지십 성 토죠. 에? 이것은 이제 천지 성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낳아놓고 길러야죠. 아들을 낳기도 어렵지만은 길르기도 어렵죠. 세 가지가 다 어려워요. 부모 노릇 가려면은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생자, 또 육자, 또 교자. 가르쳐야지. 안 가르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요. 사람 안 가르치면 동물이나 똑같아요. 야수나 똑같아. 저는 이제
뭐야 늑대나 달파 없는 거예요. 사람도 가르쳐야 돼.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고 수양을 하고 훈련받고 교양을 쌓아야 되거든.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생자란 또 교자란 잘 길르기도 어렵잖아요. 옛날은 길르다가 저 마마 홍역 그러다가 많이 죽어버렸죠.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안 죽잖아요. 안 죽으니까 나한대로 다 길르니까 인구가 지금 폭발하죠. 그러니까 둘 만나서 잘 기르자고 이 산하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땅이 여섯 번째 물을 이루어 줍니다. 하늘이 일곱 번째 또 이제 불을 이루어 주고 땅이 여덟 번째 나무를 이루어 주고 하늘이 아홉 번째 금을 이루어 주고 또 하늘이 아홉 번째 금을 이루고 땅이 열 번째 흙을 이루어 준다. 그렇다면 이제 이걸 축소를 한번 해봅시다. 축소를 하면 일육수지요. 예? 일육수 여기 일하고 여기다 보태면 또 이칠화 이칠 갑다인가 번다인가 이칠화 삼팔목 삼팔 따라지네 이거. 어? 우리나라가 삼팔목이에요 지금. 삼팔목이니까 삼팔선이 돼가지고 지금 따라지 신세 되었어요. 삼팔선이 가로막혀서 삼팔은 카토에 따라지죠? 예? 예? 광도 있기야 있지만 얼친 자 광이 되면 좋게 좋지. 삼팔은 열 끝하고 열한 끝이니까 아홉 끝이 제일 장땅 그 땅 어? 그게 제일 좋은데 옛날 그 땅수에 그런 이제 삼팔이면 열한 끝이니까 열한 끝이니까 따라지라고 했던 거요. 삼팔 뭐 또 이제 사구 금 이게 이제 하도낙서에 나온 거요. 50토 이게 이제 오행 생성의 순서입니다. 순서를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정하려고 해서 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인데 옛날 성현들이 개천입국을 해서 이런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이런 순서로 정했습니다. 발견을 했죠 사실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설명할 때 잠이 지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옛날 고인들은 잠이 지저다. 여기는 미미한 데서 아이고 미미를 또 마음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옛날 고인들 해석은 저런 식으로 했어요. 미미여서는 아주 작은 미자죠. 작은 거. 그러니까 적은 데서 붙어서 미미한 데서 붙어서 현저한 거, 두드러진 거. 그러니까 작은 데서부터 크게 두드러진 확대하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정했다고 옛날 고인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거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여기에 조금 이의가 있다. 옛날 고인들은 서경에 고인들은 서경의 이 순서는 이 1, 2, 3, 4, 5, 6 해가지고 수합, 목근토로 이렇게 나오는 그 발생한 순서가
미미한 데서 붙어서 현저함에 이르렀다고. 그러니까 미미한 것을 제일 먼저 하고 또 조금 큰 것을 나중에 했다고. 물보다는 불이 더 현저하고 불보다는 나무가 더 현저하고 나무보다는 금이 더 현저하고 금보다는 토가 더 현저하다고. 그래서 고래의 학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보고 지금까지도 그거 학설을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학설은 달라요. 잠이 지저가 아니다 말이죠. 뭐겠어요 한번. 어째서 물이 제일 먼저 나오고 왜 불이 다음 나오고 왜 다음과 세 번째로 나오고 왜 그랬나 그 원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라는 그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들었잖아요. 지수가풍은 4대고 여기까지 하면은 5대죠. 이건 빠져요. 이 순서는 자미지저가 맞지 않아요? 땅덩어리가 땅이 더 크니까 땅은 단단한 고체 아니요? 고체보다는 액체거든. 이건 고체는 단단하고 액체는 조금 부들부들하지요. 그보다도 불이 더하지요. 어? 불은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물보다 더하잖아요. 이건 이제 기체 아니요? 그러면 고체보다 액체가 더하고 또 액체보다 기체가 더하잖아요. 그 육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불교식은 자저 짐이죠? 반대죠? 맞죠? 예? 이렇게 하면은 이의가 없는데 이 순서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잠이 지저가 아니에요. 강유로 따져야 돼요. 강과 유. 주역에 강유가 나옵니다. 입천지도할 음여양이요. 하늘의 도리를 세울 때는 음과 양이라고 하고 밑에가 나오는데 밑에 나올 것을 지금 먼저 합니다. 입천지 도왈 의미의 양이. 입지지 도왈 위여강이. 같은 똑같은 자요. 이것도 공자의 말이요. 주역에서 공자가 교사전에서 말하기를 하늘의 도를 세워 가로되 하늘의 도는 음과 양으로 세웠고 민이자요. 민이자 밑 음과 밑 양이고 땅의 도를 세울 적에는 뭐라고 했느냐 유와 밑 강이란 말. 사람의 도리를 세울 때는 뭐냐 인과 밑 의다. 사람에게는 가장 제일 소중한 것이 인우고 땅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강유고 땅도 저 물 같은 것은 부드럽지 않아요? 흙도 부드럽고 나무도 부드럽지요. 돌은 강하고 저는 더 강하지요. 또 하늘의 도를 세울 때는 음과 양이다 말이죠. 음전 양전하듯이 저런 자석도 음전 음이 있고 양이 있잖아요. 음자와 음자는 안 붙어요. 음자하고 양자하고 해야 딱 붙여. 어디다가 왔노? 어? 찰떡궁합으로 딱 붙어요. 어? 그러니까 음양 원리인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자미지저가 아니고 강유다 말이에요. 강유. 강유를
나누면 같이 되죠. 하늘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예? 하늘은 양이니까 강이죠. 유는 있어도 강이 두드러지고 강이 굉장히 강력하고 유는 지극히 약세라서 될 것이 없어요. 땅은 유가 되죠. 강유로 본다면 이건 의미라요. 그러기 때문에 천일생수 이 원리가 제일 부드러운 것이 물입니다. 제일 부드러운 거. 그러니까 강한 것은 강생유라. 강한 것은 유를 내야 돼. 또는 땅은 유하니까 유생 강화를 해야 되고 여기도 또 강하니까 또 유를 내야 되고 여기는 유하니까 강화를 내야 돼요. 요 원리로 봐야 빠져요. 또 이것도 강하죠. 하늘은 예? 하늘은 강하다고 했잖아요. 하늘이 강하니까 또 유한 것을 내야 돼. 여기서 제일 강한 것이 뭐냐면은 금화요. 금화. 금화는 강이고. 수목토는 유라요. 맞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요. 그래서 강한 자는 유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를 좋아하냐면 딸을 좋아해요. 더. 자기 유한 엄마는 강한 아들을 좋아해요. 억센 아들이 더 딸보다 나은 거예요. 서로. 그래서 모자 상봉이나 부녀 상봉 할 때 그리 만나지는 거예요. 영화에도 보면은 아버지는 딸은 아버지한테 가서 먼저 가시죠. 안기고 아들은 엄마한테 가서 안기잖아요. 그 원리가 장모는 사위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며느리를 좋아한 거예요. 자고로 시집살이 시켜도 시아버지가 시집살이를 안 시켜요. 그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거든. 예? 그러니까 그 서로 강은 유를 좋아하고 유는 강을 좋아해요. 그 원리가 지금 동양인과 서양인에게 다 적응이 돼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음방인이거든. 이건 서양 사람 또는 양반이는 동양 사람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설명할 거니까. 동북은 양반이거든. 서남은 음반이고 주역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서남은 의미라요. 동북은 양반이고 아이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음반이기 때문에 뭘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양을 좋아해야죠. 양. 예? 양을 좋아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도 이렇게 불러. 하늘 쪽으로. 또 집을 지어도 높이 빌딩으로 고친 건물을 하늘로 찾고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늘로 날아가는 비행기도 발명하고 인공위성 발사한 거 저저 우주를 하늘나라로 막 가는 것을 이렇게 했거든. 그리고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 물질 같은 거. 물질은 양적인 거거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신과학보다는 물질과학을 더 발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기호가 발달이 되고, 동양 사람들은 양반이 때문에 음을 좋아하거든. 그래야 사람을 불러도 이렇게 땅이 그만이요. 이리 오느라 반대로 이렇게 오라 하고, 옛날 동양 사람들은 집을 짓을 때 땅을 자꾸 파고 땅에 딱 붙게 이렇게 하늘 높이 짓는 게 아니라, 원래 동양 풍속은 땅을 이렇게 2층씩 잘 안 짓고 땅에다 딱 붙여서 극담으로 딱 쳐가지고, 그게 이상적이죠. 극담하고 초가집이 보기는 싫어도 겨울에 뜨시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 비가 와도 습기가 덜하고, 콘크리트 건물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 무너지면 이제 삼풍 백화점 신세가 되고 저런 거 초가집 지붕 같은 거 무너져봤자 그렇게 안 죽어요. 그 끄떡없이 삽니다. 그러니까 동양이 조금 풍속이 달라서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있어요. 또 동양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물질과학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학, 정신 그 어떤 성리계통으로 연구하던. 그러니까 다 그 강한 자는 유를 좋아하고 유한 자는 강을 좋아해서 발생하는 것도 그래요. 하늘이 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유한 물을 내고, 땅은 유하니까 강한 불을 이제 다음에 내고, 왜 하필이면 땅은 불을 내고 하늘은 물을 내느냐 하는 원리를 내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강은 유를 필요로 하니까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낸다 말이에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 만들어 내지 않아요. 우리의 지금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칼슘을 섭취해야 되거든. 필요하니까. 그냥 자기가 목이 마르면 물을 필요로 하니까 그때 마셔줘야 되는 거예요.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갈증이 개일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것 마치 그게 수요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또 강하니까 강한 것은 유를 내야 하니까 나무가 유화이기 때문에 나무를 내줬고, 땅은 유화니까 또 강한 금을 내요. 금보다 더 강한 게 세상에 없잖아요. 돌하고 금이 가장 강하죠. 제일 찹죠. 돌 위에 그것이 쇠 위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하면 갖다 하면 풍병 같은 거, 하초 궁중이 냉병 걸리기 쉽지만, 나무 판자에 아무리 눕고 앉아있어도 그건 따뜻하거든. 그래서 별로 그렇게 냉습이 없잖아요. 성질이 좀 다르죠. 하늘은 강하니까 부드러운 그걸 내요. 그게 금과 돌보다는 강하잖아요. 철보다는. 그런 원리로 이렇게 된 거라요. 예? 예. 예. 잘못 썼네요. 이거 바꾸세요. 나는 그렇게 알고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강생 유라요. 그 원리로 되었는데, 하도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제. 하도가 나왔는데, 이제 하도가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하도에는 제일 첫 마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일이 나옵니다. 일이 나오고, 여기가. 여기가 이제 북쪽이요. 그 다음에 이제 38목.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이건 일육수고, 이 동해 가서는 38목이고, 여기는 일육수가 되고, 또 여기 가면 이제
너가 이제 서라고 가정하고 서라고 가정하고 요 사국 근이니까 너가 지금 그림을 그리다고 보니까 똑같은 분필로 그렸는데 흑백으로 그려야 원칙은 맞는데 흑백으로 그려야 되지요. 예를 들면은 양수는 백으로 그린다면 음수는 흑으로 그리고 예? 그것만 지금 음수는 흑이고 양수는 백으로 이런 식으로 카도락스가 카도가 별것도 아닌 내가 그 원리를 이렇게 용마가 등에 짊어지고 나온 것이 북쪽에는 일육수 여가 일 여가 육이죠 일육수고 동쪽에는 이 삼팔목 서쪽에는 사구금 요 네 개하고 아홉 개하고 또 남쪽에는 이칠화 여가 둘하고 여기 예? 일곱하고 이제 가운데가 남았죠 이제 예? 가운데가 오완이요 그런데 십이 빠졌죠 십 예? 십은 빠졌는데 이렇게 하면 열십자 되기는 되었네요. 예? 열십자 이렇게 되기는 되었잖아요. 이런 세류. 그래서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그런 식으로 오십토 그런 식으로 된 게 하더라요. 그거 하다는 다 못하겠고 이거 이제 그만 하지요. 그 다음 것 해야 되죠. 천이 이삼이요. 지가 이삼이요. 하늘이 이삼이라. 그건 적었던가요? 아까? 예? 예. 하늘이 둘을 셋이요. 또 땅도 둘을 갖춘 셋이고 사람도 둘을 갖춘 셋이다 말이지. 셋이란 말은 그 전에 삼재 삼극이고 둘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적었죠. 입천지 도왈 음여 양이요. 입지지 도왈 유여 강이요. 입인지 도왈 인여 이라. 에? 적었잖아요. 아까 적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천의 둘은 음하고 양이고 땅의 둘은 강과 유고 또 사람의 둘은 뭐라 했죠? 인과 의라고 그랬죠? 이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예? 이의가 없냐고요. 사람한테 보면은 직접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천일생수. 예? 사람이 태어날 때
부부간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합방을 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영엄경에 것이 저 이런 말이 나오죠.